일단저 이번에 뭐 할 거냐면은 뭐 해볼까? 드론 째는 타임을 내가 이제 째도 위험할 게 없을 때 째는 거지. 이제 온니 히드라도 있고 이 맵이 근데 입구 맞긴 하거든. 일단은 온니 히드라 한번 가볼게요. 그 적당히 이제 뮤탈 찍고 잘 잰 다음에 히드라 한번 해봐야겠다. 테스트 울트라도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그거는 근데 입구가 안 막히는 맵에서 해야 괜찮은데 여긴 입구가 막혀. 무난하게 갑니다. 뮤탈로 좀 털면서 할까? 풀 빨리 지워서 스피풀 뮤탈. 자, 가스 가스는 이거 나오는 걸로 지을게요. 원서치가 되면 좋긴 하거든. 원서치가 될까? 5시는 아닌 것 같고 몇 시일까? 정찰이 안 오네. 일단 빌드는 초반 빌드 빠른 뮤탈 빌드로 갑니다. 자, 여긴 아니야. 대각 아니면은 가로 뮤탈로 좀 털면서 짤게요. 정찰이 왜 안 와? 설마 생더블이야? 대각 생돈 아니겠지? 설마? 느낌 싸한데 입구 막은 것도 아니야 이거. 어, 생더블이긴 하네. 근데 링이 없어가지고. 야, 생더를 한다고? 잡아야 돼. 자, 두 마리. 생더블 하는 거 봐라. 생더블이라 한 마리만 더 잡자. 자, 여기까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아. 이 정도만 해도 뮤탈을 빨리, 뮤탈이 빠르거든요. 이 두 마리만 더 찍자. 뮤탈이 빠른 거 보면 엄청 압박을 받을 거란 말이지. 자, 내 뮤탈 타임을 보니까 이거는 좀 약간 심리전을 넣을게요. 엇박자 좀 째면서 링구 이제 많은 걸 보여주고. 자, 이 정도만 해도 쫄게 할 수 있거든. 아, 근데 이게 드론 나오는 거 본 건 좀 아쉽긴 해. 마린이 왜 나와? 미친 거 아니야? 치즈롯인데? 아니 근데 이거 왜 와?
여기 썬큰 안 지워서 나는 일꾼 두 마리 보고 좀 많이 운 줄 알았네. 이걸 왜 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뮤탈에도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취소. 뮤탈, 그냥 소수만 찍을게요, 소수만. 지금은 소수만 찍어도 엄청 까다로울 거야. 해처리를 이미 폈거든. 마린 공업 찍어주고. 아니, 뮤탈. 자, 터렛도 못 찍고 있어요, 지금. 마린도 다 꼬랐잖아. 엠베 없어? 엠베도 이제 지어줬죠. 아카데미 이제 지었어? 자, 드론 이제 그냥! 뮤탈 어디 갔어? 3뮤탈로 깔짝만 대볼게요. 왜냐면은, 너무 괴롭히면 이거 게임 터진다고. 이제부터 뮤탈 좀 모아줘야겠다. 3뮤탈. 지금 3뮤탈도 엄청 무섭게 느껴질 거야. 마린이 좀 많긴 하네요. 터리도 안 서. 이끼리 많이 없다고. 오, 빼. 자, 해처리 피고요. 지금부터 이제 뮤탈을 찍어줍시다. 눈이 막혔다. 자, 해처리는 진짜 잘 늘렸다고요. 눈도 막힌 거 빼면은. 상대는 지금 터렛 찍고 일꾼 쉬면서 이제 아까 일꾼도 많이 잡히고 그래서 엄청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제 째면 돼요. 어떻게 찔 거냐면 이제 뮤탈 한 부대 정도만 이제 적당히 유지하면서 멸코로 이제 수비한 다음에 히드라를 모으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째주면서. 엄청 유효하거든 지금. 뮤탈을 이제 좀 지금 원래 털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좀 모았을 때 이제 공일업 됐을 때 강하게 압박 들어갑니다. 히드라는 이제 다 째놓고 찍어야지 수비한 다음에. 뭐야, 얘가 왜 나와? 자, 이제 한 부대 되고 좀 있으면 공업 딱 맞춰서 돼요. 지금 이제 한번 털어주면 좋아. 공일업 되면은 구방이거든요, 터렛이. 딱 됐죠? 오케이. 아, 잘못 때렸다. 자, 루카를 좀 더 찍어줍시다. 어, 동현연자님 어서오세요. 이게 한번 털었을 때 완성되기 전에 일꾼이나 이런 걸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어, 펀이 안 된다. 일꾼 같은 거 이렇게 짤 쳐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꾼 많이 없죠, 지금? 자, 드론 째줍시다. 이거 다. 가스는 이제 다 드론으로. 뭐냐, 미네랄 채취에 집중하고. 챔버 이제 히드라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챔버 2챔버 지을게요. 째면서, 잠깐만 이거 안 했구나. 째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러커 준비도 해줍시다. 이거 파고들면 돼. 이제 스타프 콩이죠. 일꾼만 털어줍시다. 최대한 가난하게. 이게 이득이거든. 자, 업그레이드 이제 해주고요.
네, 럴커 이후에는 드론을 계속 눌러주도록 합시다. 사포트 타이밍 봐가지고 이제 드랍십도 어느정도 이제 생각 가능해. 타이밍이 자 이런것도 이제 일꾼 잡아주고 럴커 업그레이드 이제 해주고요. 이탈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상대방이 오더라도 이제 럴커가 뜨기 때문에 이탈 체력이 까여도 럴커로 이제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이제 드랍십 좀 시야구 좀 잘해놔야겠다. 럴커가 뜹니다. 여기도 썬컨 하나만 딱 잡아주지 안전하게. 파이브 파이브는 그냥 대충 가주고요. 자 마린이 나와도 할 건 없어. 어차피 드랍십만 좀 조심해주면 돼. 그대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드론도 좀 잘 째줄게요. 어차피 이건 와도 막혀. 그리고 미탈이 그 마린이 떠났으니까 정면에 많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하고 둡시다. 설마 드랍십 찍었나? 아직 안 찍힌 것 같은데. 자 일꾼을 지금 되게 많이 털어줬어요. 자 이제 히드라를 좀 모아줄게요. 지금부터 좀 모아주면 되겠다. 앞에 썬쿤도 좀. 어 잠깐만 미탈 다 죽었다. 이제 미탈이 죽으면 드랍십이 위험하거든. 드랍십만 좀 잘 막아줄게요. 시합권 좀 잘해주고 설마 이걸 뚫으려고 하나? 아니지 이거 절대 못 뚫어. 뚫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톡 유인해보자. 드랍십이 드랍십 같은데 이거? 이번에는 이제 온리 히드랍니다. 드랍시 볼 것 같아. 잘 됐으니까 히드라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고요. 조심해야 돼. 드랍시부터 또 한 번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자 럴퍼도 이제 배치해주고 여기는 이제 히드라로 수비. 진짜 뭐 억지로 포드랍시 이런 것도 떨어질 수 있거든. 터널도 이제 뚫어줍시다. 수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는 좀 많이 가난해. 크리플 여유는 없고 히드라가 또 인구수 1이라 200까지 모으면은 진짜 많거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놀고 있는 거 봐 지금. 자, 부족한 드론 보충 살짝 해주고 위험한 타이밍 넘겼으니까 이탈로 한번 정찰을 해볼게요. 뭐하나 상대가 뭐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까다롭거든. 팩토리를 띄워도 이제 탱크가 안 나온다는 건 확인했고요. 자 럴커의 이레딧. 이레딧 건만큼 이제 좀 보충해줄게요. 럴커를 왜냐면 뚫리면 안되니까. 어 반갑습니다 다들. 히드라 업그레이드가 좋아요. 마린은 아직 01업밖에 안돼있고 터널은 안 뚫었구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게 배스를 좀 줄여줘야 좋은데. 가스도 타줄게요.
히드라를 이제 계속 모읍시다. 이제 히드라 모았을 때 무서운 거는 이제 탱크가 쌓이는 게 무서운 건데, 일단 그런 움직임은 없어. 히드라를 최대한 이제 여기다가 히드라로 이제 마크를 해줍시다. 개슬 마크. 여기 두 마리만 딱 변신해줄까? 적절하게. 개슬이 이제 맘대로 활개치기지 못하게. 마린이 공이업이 됐네요. 나는 이제 공방이업이 됩니다. 취소해야겠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스 드니까 이거를 좀 왔다갔다 잘해줄게요. 자, 히드라는 이제 계속 모아줍시다. 좀 있으면 이제 200이 차거든요. 능력이 꽤 많다고. 이렇게 배슬 같은 거 함부로 못쓰게 해야 돼, 히드라로. 이게 공업도 돼가지고 잘 잡거든요? 이건 좀 무리했어. 마린 이제 방위력도 됐고요. 아, 좀 있으면 200 쌓입니다. 히드라 몇 부대냐? 이제 다 갈무리 할게요. 여기 있나?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대쪽으로 나갈게요. 개많아. 야, 여기에 공격 집중 엄청 되어있네. 자, 이제 204입니다 다섯 부대. 아니, 병력이 너무 많아. 이거만 지금 부대 지정 이거만 다섯 부대야 지금. 이걸 싸먹을게요. 히드라로만 다 갑니다. 여기도 히드라 엄청 많잖아. 히드라 엄청 많아. 그냥 싸먹으러 갈게요. 오택당. 히드라 개많아. 여기 좀 일자로 나오는데 살짝만 컨트롤 해주고. 상대가 안되죠? 히드라가 개많다고. 쥐치. 너무 많아, 히드라가. 어? 야, 징그럽지, 어? 너무 징그럽다. 이거 레더입니다, 레더. 야, 이거로 시원하게 공격하는 그림 나와야 되는데, 어? 살짝 아쉽긴 하네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